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10월 월말 경마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마 마지막 경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잘 해야죠. 예, 어제 금요 경마도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몇 개 찍어 먹고 돈 좀 챙겨 왔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역시나 금요일 이어서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어제보다 더 짜릿짜릿한 한방짜리가 많았죠. 상한가도 한 두세 개 또 때려 먹었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한 대여섯 개 때려 먹은 것 같아요. 상한가를 아무튼 조철의 촉이 바짝 올랐습니다, 지금. 예, 우리 경마, 제가 여러분들께 마필 설명을 해드릴 때, 조시가 바짝 올랐다 그랬죠? 아, 지금 조철의 조시가 바짝 올라 있습니다. 예, 10월 월말 경마,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연장으로 갔다, 시원시원하게 갔다, 발라 먹고 왔는데요. 예, 오늘 일단, 토요 경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 먹은, 그런 마필들, 경주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36790, 36790, 요런 경주들의 한방, 한방, 뭐, 주력 대부분 거의가 다 주력이었습니다. 구경주 하나 빼고는 다 주력이었다. 그 다음에 제주교차 3경주 역시도 완짱의 쌍복, 삼복. 그냥 시원시원하게. 돌돌마리로 삼쌍까지 갔다 한 방으로 또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들의 오늘 모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적중 잠깐 알아보면요. 자 먼저 제주 2경주에서 한 12배짜리 단통이었죠. 3번마 오라대장의 9번마 전국여왕 쌍복 3번, 9번 단통에 3.6배 나왔죠. 거기에 삼쌍승 단통입니다. 삼복 삼쌍이 아니고 아예 문자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삼쌍승 단통으로 보냈습니다. 3번, 9번, 1번 삼쌍승이 5.7배밖에 안 나왔는데 쌍복 삼복 해가지고 한 11배 정도 나왔습니다. 삼쌍까지 단통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예,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측권 20장 벤싼데 가자. 자, 3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승부 예고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4번마 황금스타가 대가리 맞냐 그랬죠. 발주가 느린 이 마피를 과연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이런 거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막건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의 달라박스 대가리 자 외곽의 9번마 비르투스였습니다. 멀로기수의 9번마 비르투스 거기에 붙이는 한방이 짜릿짜릿했죠. 자 다나카기수의 6번마 원더풀 플레저였습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메인 한방 불러드릴 때 복승식 배당만 한 14배인가 나왔죠. 한 10분 전에 조철의 메인 한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나자마자 배당이 우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다 하셨죠? 11.6배 나왔습니다. 쌍승식 복승식 7.3배 거기에 3복승 11번 정성스타 13.4배 자 역시나 4번마 대가리 팔렸던 황금스타는 불도 못 켰죠. 첫 번째 상한가 3경주 약속드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렸습니다. 11.6배 완장으로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상한가 6경주에 나왔죠. 6경주 2번마 DK 퍼미르 자 현장에서는요 2여기에 이거 5번마 글로벌 럭키가 완전히 올대가리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터 이거 땡큐 베리머치죠. 5번마 글로벌 럭키가 현장에서 5 놓고 빠르게니까 쫙 방구가 나더라고요. 옳았구나 걸렸구나 이거 자 2번마 DK 퍼미르 대가리 놓고
자, 김용근이의 9번 마 콘스티 솔로죠. 콘스티 솔로. 예. 한 방입니다. 2번, 9번. 9번, 2번. 완장으로. 이게 쌍승식은 38배 나왔고요. 복승식도 13.5배. 완틀로 갔다 또 두 번째 상한가. 9번, 2번, 2번, 9번. 완장으로 갔다 꽂으면서 6경주에 두 번째 상한가 걸렸고. 자, 7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께 A급 승부로 예고를 해드렸는데, 어제 제가 여기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4번마 매니 히어로는 대가리인데, 6번마 비사연을 제가 좀덜 본다. 한방 찍어 먹을 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오랜만에 현장에서 예상을 좀 바꿨습니다. 6번마 비사연이 너무도 이빠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음성 들어주신 회원님도 그렇고,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도 그렇고, 조철이 승부 강도를 내리면서 고집 안 부렸죠. 고집 부릴 일이 없죠. 눈에 훤히 보이는데. 자, 그래서 현장에서 4번, 6번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렸습니다. 2.7배. B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2.7배. 현장 촉을 살려갖고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 9경주 메인. 9경주 메인. 야, 요거 아쉽게 받치기로 갔어요. 2번마 청괴성, 4번마 롤브레이커, 2번, 4번 11.6배 나왔는데, 자, 우리가 주력 한방 때린 게 박태종 기세였죠. 박태종 5번마 사이먼 퀸. 야, 그 현장에서 요만큼 요만큼 날라와갖고 이것도 걸렸다 했어요, 상한가. 아쉽게 착순 없이 4착인가 그랬었는데, 2번, 4번, 2번, 4번, 11.6배 메인 승부였고. 자, 또한번준 상한가가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10경주에 또한방 때려냈죠. 9번만 머스탱 런은 대가리다. 머스탱 런 대가리인데, 4번 플래시 제트, 5번 룰즈 2000, 9대가리에 4번, 5번이 3배, 4배 깜빡깜빡 연병들 했죠. 자, 우리 조철 스타일의 우리 팬 여러분들, 조철이 한 방이 뭡니까? 자, 이현종이가 기승을 한 안쪽에 1번만 우정의 향기가 또 숨어있는 한 방이었어요. 자, 이거 역시도 9번, 1번 조철이 주력 한방 갖다 때려드렸는데, 완장으로. 이것도 한 열몇 배가 나왔다가 마감 때까지 또 배당판 폭풍이 붑니다. 복승식 8.6배까지 떨어졌는데, 쌍승식은 32.4배였죠. 1번, 9번, 9번, 1번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아 누면서, 오늘 뭐 과천경마 9경주 하나 바치기고 나머지 전부 한방한방 갖다 꽂아 먹었죠. 제주고도 쌍복 3쌍까지 단통으로 갖다 먹었고. 자, 아무튼 오늘 뭐 금요경마 토요경마 분위기 좋게,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에 문자 받으신 분들, 조철에 ARS 들으신 분들 전부 입에 한방유서들 머금고 나오셨는데, 조철 핸드폰이 오늘 불이 났습니다. 경마 끝나고 뭐 수고했다. 조철이 상한가 한방 때릴 때마다 우리 중간에 또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조철한테 응원 문자들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서 조철이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10월 월말 경마, 1호 경마 마무리 또잘 해야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6, 8, 10, 11. 3, 6, 8, 10, 11. 부산교차가 후반부 4, 5, 6, 3개가 연타입니다. 부산 4, 5, 6. 금요경마, 부산경마도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1호 부산도 역시나 또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자, 과천 3, 6, 8, 10, 11. 부산 4, 5,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경자, 부산경마,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1호경마, 또 돈질 들어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배팅 마번, 또 공부 한번 해봐야죠. 자, 오늘도 유튜브 1호 경마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있는데, 조금 더,
눌러주시면 고맙겠어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은데 좋아요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철이 수고한다. 좋아요 꼭 습관적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신청 꼭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지난주가 올해 요번 월요일날은 부산 3조 부산 조교사협회 회장이고 3조 조교사 수장이신 오문식 조교사의 인터뷰를 같이 했었죠. 우리 월요일 조철스타일 라이브에서 저녁 8시 반에 매주 합니다. 자 역시나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반도 또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우리 또 조교사 한 분을 또 섭외를 해놨는데, 이상이 없으면 내일 또 모시고 전화 인터뷰가 됐든 아니면 직접 모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하는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 재밌는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경마장 안팎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항상 재밌고 유쾌한 방송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하니까, 자 월요일 8시 반 조철의 유튜브 라이브 꼭 여러분들 저녁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조철이 성적도 좋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문자 회원님들, 음성 들어주신 회원님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자 아무튼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계좌, 현금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이 좀 일찍 넣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오늘도 벌써 경마 끝나고 많은 분들이 벌써 내일 거 일요일 경마 입금들 해주셨는데,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차피 내일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래야지 아침에 서두르지 않죠. 다시 한번 현금 계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입금을 조금 일찍 해달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뭐 잘 마치고 잘 먹고 기분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니까 조금 양해하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삼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형이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10월 월말 경마 1호 경마 또 첫 번째 승부처 코를 잘 뚫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삼경주는요 배당으로 한방 때립니다. 혼전성 접전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자 6월 29일날 다비드 기수가 3착을 했던 자 7번마 최강 매직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입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한 마필들로 꼬여 있기 때문에 7번마 최강 매직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 마필이 출주 공백이 좀 늘어져 있습니다. 출주 공백이 좀 늘어져 있고 마필 자체도 좀 왜소한 마필이에요. 450km도 안 나가는 마필. 뭐 한 444km, 5km 이 정도 나가는데, 경주거리는 비록 줄었지만, 자, 빅투아르 기수, 7번마 최강 매직,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요 놈 이길놈, 또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려있죠. 쌍승시까지 배당을 노리면서, 7번마 최강 매직과 들어와도, 뭐 짭짤한 한방이 되겠고, 7번마 최강 매직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첫 승부 배당으로 한번 코를 뚫고 갈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 딸라박 승부 쌍승식까지 역상승식으로 노리면서,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를 하고 시작하시자고요.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육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자 오늘 육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또 상한가 때리러 들어가야죠.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무조건 한 배 타고 또 한 방 때리러 들어가야죠. 자 5군 1700인데 자 레이팅 35까지입니다. 자 4번마 황금 도야지죠. 직전 경기 용근이가 인기마 팔리고 아쉬운 5착인데
좀 너무 서둘렀어요. 발주가 좀 안 좋았어도. 자,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마 거몽, 뭐 10번 마 팔라스테이, 2번 10번 선행 가는 마필들은 전부 다 푸닥푸닥 때리고 앞에서 부러질 수 있는 마필들이고, 자, 4번 마 황금 도야지가 자리 잘 잡고 꽃자리 손입으로 추입으로 4번 마 황금 도야지 대가리 왔습니다. 자, 요거는 대가리인데, 자, 어디다가 예측권 20장 때리냐는 얘기죠. 최대 승부처인데, 자, 4번 마 황금 도야지 놓고 찍어먹기 한방 벤싼데 들어가는데, 자, 한 가지 팁만 드리면, 멀로기스의 6번 마 인디언 보스, 자, 33조 서인석 마방의 멀로기스가 기승을 한, 자, 6번 마 인디언 보스가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으로 3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4번 6번 깜빡깜빡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6번 깜빡 거리든지 말든지, 자, 4번 6번 마권을 돌려놓고, 자, 4번 마 황금 도야지를 놓고, 자, 6번 마 인디언 보스가 아닌 시원하게 한구라 예측권 20장. 자, 이것도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철이 메인 한방 때려놓고는 제가 배당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자 받으시는 분들, 음성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황당할 거예요. 조철의 메인 한방, A급 한방, 배당판 막 후두두두둑 떨어지죠.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조철이 인기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들 사주시기 때문에 배당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뭐 어차피 같이 먹는 거 조금 떨어져도 먹기만 하면 장땡이죠. 그죠? 자, 4번만 황금도 해집니다. 대가리고, 6번만 인디언보스 대끼리 팔리는데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마필, 자, 1700m 경주거리 적응 딱 했고, 체형 조건도 1700 이거 지금 딱 노리고 나온 놈입니다. 훈련 빡빡 갈아놓고, 기승기수 제대로 앉혀놨고, 자, 요번에 4번마 황금도 해지놓고요. 배당판이 막 중구난방으로 뚫릴 겁니다. 1번마 천지명장부터 해가지고, 선행가는 2번 거몽, 3번 시티챔프, 5번 당대질주, 6번 인디안보스, 7번 대한챔프, 9번 청담호랑이, 11번 최강신기까지. 한 7, 8마리 되죠. 자, 요거, 요것도 조철 주특기 아닙니까? 요런 거.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내고,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면서, 4번마 황금도 해지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최대 승부로 한방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6경주, 자, 4번 황금도 해지 놓고 벤싼데, 자, 무조건 한배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최대 승부처, 자, 6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들어갑니다. 자, 2등급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8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제대로 또 걸렸습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 1, 2, 메인 승부 1, 2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두방 걸렸는데, 자, 2등급에 1800인데요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좋은 모습 보였던, 자, 6번 마 썬더블레이드가 직전 경주 편성이 좀 셌죠. 자, 이번 경주도 1번 톱브레인, 7번 흑전사, 자,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자, 용근이 이거 서두르면 안 되죠. 알 겁니다. 자, 외곽에서 따박따박 외곽 2반매 3반매 묻어 돌면서 직선에서 갖다 때리고 들어오는 6번 마 썬더블레이드, 자, 이거 대가리고, 자, 후차권에 한 다섯 구멍 정도 안에서 결판이 납니다. 자, 1번 게이트 잡은 김에 유승환이가 선행 쏘고 나갈 1번 마 톱브레인부터, 비싼 마필이죠. 2번 마 초인마, 자, 말값 못하고 있는데, 자, 안토니오 기수가 두 번째 고삐 잡았고, 자, 직전 경주에 우리 한방 마권이었죠. 하만식의 7번 마 흑전사, 자, 2.5kg 감량에 기대는 것만 다 잡으면 또 한방 가능한 마필 7번 마 흑전사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자, 기본 능력 분명히 있고 배당 낼 수 있는 이준철이의 8번 마 돌아온 아침에 요거 공백 있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재검 삼삼하게 바꿔 나오는 아나짜리 10번 마 태양의 후예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번 마 썬더
블레이드는 대가리고 벤치한테 때리러 갈 한 놈.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세 마리 갖다 잡아 꺾습니다. 그러면 한 두 방 정도로 좁힐 수가 있겠죠. 자, 6번만 썬더블레이드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이거 뭐 큰 배당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빨갱이 다섯 구멍 정도 뚫리는 거에서 세 구멍 갖다 날리면 상한깜방 때려 먹는 거죠. 때리고 마치기. 자, 6번만 썬더블레이드 대가리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예치권 20장 깔끔하게 한 방 벤츠한테 찍어 먹으러 갈 테니까 요것도 상한깜방 찍으러 가자고요. 자, 6번만 썬더블레이드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만 꺾고 벤츠한테 찍어 먹기 들어간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10일 두 개 남았는데요. 자, 먼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 자, 오늘 1경주, 아, 첫 승부 3경주 빼고는 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이건 10경주 역시도 또 문세영입니다. 4등급의 1300. 8번만 써나무 썬더죠. 18조 문세영 최강 승부 카드입니다.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놈이 안쪽에 3번마 대천이어로가 있는데, 자, 이거 문세영이가 갈고 선행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단점은 이놈은 직선에서 발바꿈이 좀 작다는 거죠. 하지만 뭐 문세영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리라고 믿고. 자, 8번마 선 오브 썬더는 왔다. 자, 요거 왔다 찍어먹기 한방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자, 후차권이 또 늘리리 만봅니다. 단합각에서 1번마 수호, 송재철의 3번마 대천 히어로, 4번 스트롱 벌처, 5번 강화 총각, 7번 광마일, 11번 호크 행진곡, 12번 빅토리 킹. 한 7마리 됩니다. 7마리. 야, 요거 A급 승부 한방 또 때립니다. 자, 4마리. 7마리 중에 4마리 아웃입니다. 가도 안 되는 마필들, 배당판에 바람만 잡는 마필들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8번마 써나무 썬더 대가리 놓고 또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한방 꽂아 먹을 테니까요. 자, 10경주 네 번째로 찍어먹기 승부,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깔끔한 마법 보내드릴 테니까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등급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 11경주 역시도 예치권 20장 1000만원 찾아가십시오. 대가리 놓고 또 후착 찍어먹기 마무리합니다. 자, 12번마 글로벌 캡틴이죠. 사이즈 자체가 다른 놈입니다. 대상 경주만 나가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뭐 외곽이고 코스고 뭐고 이거는 상관없는 대가리. 뭐 약한 상대 만났고 외곽에서 슬금슬금 선입전기 할 겁니다. 유승환이 2.5 감량까지 붙었고. 자, 12번마 글로벌 캡틴 1군이지만 안쪽에 뭐 발 뭐 그렇게 센 놈들 안 보이죠 여기. 자, 12번 글로벌 캡틴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또 1000만원 찾아봐야죠. 예치권 20장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자, 이놈 저놈이 이것도 많이 팔리는 그런 마지막 경주인데, 역시나 또 조철 스타일로 불안한 인기만 꺾어야죠. 2번 러닝스톤부터 해갖고 3번만 하바나 찰리, 4번 이스트팔로스, 7번 장산 와일드, 8번 상감마마, 9번 어나더 스마트원, 11번 가속불패까지.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하나짜리. 제가 사전 인기도 보니까요, 한 10배, 15배는 나오게 생겼는데, 자, 이것도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기는 할 겁니다만은, 자, 그래도 상한깜방 때려 먹을 만한 배당이니까. 12번 글로벌 캡틴 놓고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 꺾고 조철에 한방 메인 한방 짭짤한 거 짜릿짜릿한 거 아시죠? 자, 예치권 20장 1000만원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자, 마지막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하고 마무리 상한깜방 때리러 가시자고요. 자, 11경주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4경주 5경주 6경주, 자, 연타로 3개. 자, 오늘 부산 3개 다 때려잡겠습니다 승부처. 자, 먼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5번마 굿 댄서, 8번마 영광의 포스, 5번, 8번, 8번 영광의 포스가 선행 가고 5번 굿 댄서가 따라 붙고 8번, 5번, 5번, 8번. 자, 현장에서 대끼리 한 3배 정도 나올까요? 봅시다. 잘 나와봐야 이거 한 3.5배 나와요. 한 3배, 3.5배 나오겠는데. 자, 현장에서 여차하면 대끼리 맞건 5번, 8번. 자, 둘 중에 한 놈 꺾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팬분들은, 자, 대가리가 5번이냐 8번이냐죠. 자, 5번마 굿댄서입니다. 예, 최상현이가 타균했습니다만은,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자, 정동철이의 8번마 영광의 포스가 아니고 최상현이의 5번마 굿댄서가 대가리입니다. 2.5km 감량까지. 자, 결론은 5번, 8번 대끼리 맞건 깰 한 놈. 자, 그놈을 승부로 노리는 경주인데, 자, 5번, 8번은 현장에서 3배 넘으면 받쳐만 놓고, 3배 안 되면 뭐 2점 몇 배 떨어지면 꺾어 가야죠. 그죠? 자, 부산 4경주. 5번, 8번 대끼리 사이에 낑길 한 놈. 또 조철이 레이더에 딱 걸린 놈. 고놈에다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기 들어가는,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5번마 굿댄서는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8번마 영광의 포스는 불안하다. 그 사이에 낑길로 한 놈 찍어 먹으러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5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2세 암수마필들 별정 A형. 자, 오늘 대상경주 또 조철의 주특기 왔습니다. 대상경주 한방 또 때려야죠. 브리더스컵 부경 예선입니다. 대가리 상금 1억 7,100만원. 1억 7천짜리. 암놈, 숨놈 다 나와라. 별정 A형으로 붙는데요. 자, 이번 경주, 뭐, 대가리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11번마 세이브 더 월드. 김보경 마가 마방에 기대줍니다. 데뷔 전부터 지금 3연타 때리고 있는데, 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자, 유현명이가 두 번 타고 최시대가 한 번 탔는데, 자, 그래도 다행히 유현명이를 태워놨습니다. 이런 거 최시대 타면은 또 머리 지진 나죠? 그죠? 자, 11번마. Save the World. 대상 경주. 브리더스컵. 대가리 왔다. 자, 11번. Save the World. 대가리 놓는데, 야, 이게 지금 메인으로 한 방.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인데, 자, 요거는요, 청기 누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상 경주, 자, 조철 믿고 그냥 오는 겁니다. 자, 11번만 Save the World를 놓고 짜릿하게 한 방, 그냥 조철이 눈깔에 딱 한 방 걸려 있는 거 있으니까, 자, 요것도 불안한 인기만 또 사정없이 갖다 꺾어냅니다. 대상 경주 누굽니까? 조철 아닙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 자, 유튜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대상 경주. 자, 유현명이가 11번 Save the World로 대가리 상금 챙겨가고, 자, 우리는 상한가로 찍어먹기 한방 벤치 한대 챙겨가고, 자, 서로 윈윈 갈 수 있는, 웃으면서 한구를 할 수 있는 부산 5경주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마지막 6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입가심 잘하고 문지방 넘어오시다고 부산 6경주. 자, 대가리의 후착 요것도 딱 깔끔하게 한방 붙여 먹어야죠. 10번만 미스터 어플릿이죠. 직전에 아쉽게 뒤통수 한방 맞았는데 프랑스어 기수. 자, 이번에 2km 감량에 직전 경주 그래도 뭐 3착 마필드라고는 널널하게 차이가 났죠. 코처 싸움으로 아쉽게 2착 했는데 10번만 미스터 어플릿 대가리 왔다. 자, 요놈 대가리 왔다. 자, 요것도 후착 어떤 놈에 갖다 붙여먹냐 이거죠. 1번 두바이 특급부터 해가지고, 2번 스마트 프린스, 4번 드림질주, 6번 메이킹 승리, 9번 예스 파워. 자, 이 정도 마필들인데, 자, 문제는 2번마 스마트 프린스입니다. 김태경이, 자, 부담중량 3.5까지 또 올라갔고요.
자, 꾸역꾸역대고 이게 이건 선행은 못 가져요, 이번에. 1번 두바이 특급이나 6번 메이킹 승리나 10번 미스터 어플릿이나 자, 이런 마필들이 3번 스마트 프린스 선행 가라고 내버려두지 않죠. 자, 결론은 덱길이가 2번 스마트 프린스인데 자, 이게 불안해 보인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덱길이 맞건 앵간하면 조철이 꺾고 갈 겁니다. 10번만 미스터 어플릿 놓고 딱 요거도 걸린 한 방인데 자, 사전 인기도를 보고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요거 조철이 한방 붙여먹기 딱 보이는 마필인데 인기도가 지금 많이 밀려있어요. 걸리면 또 상한가 가는 거죠. 10번만 미스터 어플릿 대가리고 덱길이 팔리는 2번만 스마트 프린스가 불안한 인기마다 불안한 덱길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육경전은 세 번째 메인 역시나 또 상한가 한방 자신 있으니까 자, 부산 육경주 벤스한데 상한가 찍어먹기. 자, 현장 예상 요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1회 경마, 10월 월말 경마, 1회 경마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철 스타일, 조철의 이 유튜브 경마 예상 방송은요 1번이 좋고 2번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배팅을 할 건가 여러분들과 함께 배팅 계획을 짜는 예상 방송입니다. 요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경마라는 거는 적중이 암만 많아도 적중이 없어도 적중이 많아도 깨질 수 있는 게 경마고 적중이 한두 개밖에 안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돈질 배팅을 어떻게 하나 에 따라서 경마는 이기고 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적중 많으면 뭐예요 예상가가. 내가 배팅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 못 이깁니다. 하지만 예상가가 한 경주 두 경주밖에 못 맞춰도 여러분들이 잘 엮어서 배팅 이길 수가 있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예상가들의 예상은 참고사항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겐또로 조철보다 더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졌어도 조철은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진검다리 유튜브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한 배 타고 가자 이거죠. 죽을 때 죽고 먹을 때 먹고 같은 배 타고 가야 조철이 먹으면 여러분들도 먹고 조철이 죽으면 여러분들도 죽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죠? 하지만 남들 100만 원 먹을 때 우리는 150만 원 먹는 작전으로 간다고 항상 조철의 중요 사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남들이 100만 원 깨질 때 우리는 50만 원 깨지고 남들이 100만 원 먹을 때 우리는 150만 원 먹는 게 바로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아무튼 1회 경마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릴 거고요. 자, 오늘 추천 경주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 6, 8, 10, 11 부산교차는 4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고 부산경마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27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일요경마 승부처 공부 다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내일 조철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한 마법으로 멋진 예상으로 10월 얼마 경마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